경쟁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한 게 불과 20일 전인데요. 결국 또 거리로 나갔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거리로 나갈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까? 네. 야당에서 항상 거리로 나갈 때 외치는 구호,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요. 이 참 그 야당에서 국민의 뜻 하면 항상 궁금해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또 예. 국민의 어느 정도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불과 8월 5일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투쟁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아, 이게 꺾인 거죠. 네. 그리고 박영선 하면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하고 또 돌파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강경파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 민생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야당에서는 민생 법안보다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한다. 지금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예. 그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는 원칙에 결의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세월호 특별법이 되기 전에는 다른 현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제해 왔지만 예. 명확하게 앞으로의 투쟁 방침을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현안을 타결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법안, 현안, 다른 국회 일정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걸 사실 공식화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럼 앞으로 굉장히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가 안 된다면은 다른 법안들 처리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 그 원래 26일 오늘부터 진행되기로 했던 1차 국정감사도 일단 그 물 건너간 상황이 됐고 예. 또 그 원래 그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는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예. 지난해 우리 살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국가 살림이. 근데 이것을 결산하는 이 절차도 지금 국회에서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아마도 이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야당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계파 갈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제 사실 의총이 열려서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네. 어쨌든 결국엔 강경파가 득세를 해서 지금 분위기를 투쟁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어제 의총 장면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야당 의원한테는 국감이 한가한 일인가 보네요. 조수인 차장, 네. 어제 나온 막말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참 어제 아침 9시 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끝나고 나니까 오늘 새벽 1시였습니다. 예. 야당 출입기자들 체력전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히틀러 같습니다. 한 의원이죠. 여성 의원인데요. 히틀러처럼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밖으로 나가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폈고요. 예. 한 남성 의원은 해가 뜨거울 때 쳐야지 아니면 우리가 투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낮에 밖에 나가서 가열차게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남성 의원입니다. 배가 난파당하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국감할 때가 아니다.
한가하게 국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은 좀 믿기지가 않아요. 국감이라는 게 사실 국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마치 가웬일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일처럼 싶습니다.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초선입니다. 강동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0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서 대여투쟁에 총력투쟁을 하자, 힘을 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 다 사퇴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총력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글쎄, 지금 국회의원에게는 원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만큼 강력한 투쟁이 없는데요. 예. 이번에 오늘부터 원래 당초에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야당의 대여투쟁 방침으로 인해서 국감이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예. 피감기관들 굉장히 많이 웃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겠네요. 왜 이렇게 좋은 투쟁의 장을 버리고 밖으로만 나갈지 참 의아하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건데 온건파 의원들 목소리 없었습니까? 네. 물론 어제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침묵하고 있던 여느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네. 백군기 의원, 삼군사령부 출신이죠. 예, 군 출신인데 나는 내일부터, 이건 어제 발언이기 때문에 네. 바로 오늘부터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국감을 하려고 나왔다. 내 주위엔 세월호를 빨리 정리하라는 목소리가 95%다. 잠시만요. 세월호를 빨리 정리하라. 이 목소리가 95%를 들리고 있다. 지금 이 얘기네요. 예. 그럼 결국에는 저분 주변에서는 세월호 빨리 협상 타결해라. 야당이 그만 목리를 부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백 의원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많은 의원들이 세월호 전국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찌된 게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월호 전국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한다. 대체 내가 만나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하겠습니다. 변재일 네. 의원도 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으로 정통부 차관을 지냈고요. 예. 또 민주당 싱크탱크였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2년 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원칙에 충실하자.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뭔지부터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택한 것은 강력한 대여투쟁 밖으로 예.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강경파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다 묻히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파나 협상파 의원들이 참 당내에 많은데요. 이분들을 만나보면 강경파 의원들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예. 네, 귀찮아서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또 의원총회 같은 경우에 중도파 의원들이 그냥 퇴장해버리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더 이상 앉아있어서는 시간만 낭비한다. 네, 나는 저녁 약속이라도 가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공공연하게 많은데요. 이게 야당의 굉장히 그 비참한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야당이 병행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행투쟁이라는 것은 원내와 또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장외투쟁만 하면은 결국에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항상 그 야당에서는 작년부터 병행투쟁이라는 말을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말이 좋아서 병행투쟁이지 당장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물 건너갔습니다. 사실상 밖으로 나가서 투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밖으로만 왜 국회의원이 나가냐. 이 점을 퇴색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네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저렇게 네 곳에서 투쟁을 병행하겠다. 4분할 투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죠. 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요. 아침에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농성을 했고 오전 11시에 국회 본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을 합니다. 성명서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뒤에 청와대 방문을 해서 유족들도 만나고 또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고요. 오후 4시경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영호 씨죠. 네, 유민 아빠를 만나러 시립동부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 일과가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김한길 대표 시절이었는데 장외투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도. 네. 예, 왜 여름에만 되면 이렇게 야당이 거리로 나가는 거죠? 네, 여름은 이 하한기인데요. 임시국회가 늘 소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우리만의 어떤 협상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에 응할 수 없다. 이러고 나갔는데요. 네, 여름에 집 나가면 덥습니다. 겨울에 집 나가면 춥고요. 예, 작년에 그 한 달여 이상 이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김한길 전 대표가 노숙투쟁을 했는데 체중이 5kg 정도 빠졌고
또 이도 5개가 빠져서 임플란트 됐습니다. 네. 참 야당의 장애투쟁, 국민들도 참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곱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귀태 발언을 했던 사람 의원이 있죠. 홍익표 의원인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뭐 지난해 이맘때였죠. 그 귀태라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귀태의 후손이다 해서 아주 큰 논의, 그러니까 논란을 예. 일으켰었는데 물론 사과를 하긴 했지만요. 홍익표 의원이 이번엔 트위터에다가 여당과 정부를 최악의 패륜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짚어보면 저희 언론에 대해서도 화를 겨누었는데요. 조중동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유민 아빠에 대한 인신 공격과 음해 공작이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조중동의 기사 행태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나 북한과 같은 독재 권력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쓰레기 기사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조중동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유민 아빠에 대한 인신 공격성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역시 최악의 패륜 집단이라는 그런 아주 좀 강경한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근데 저기도 보면 히틀러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지금 정권을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비유하는 것은 조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히틀러 얘기를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긴장해야 되는 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새누리당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독재와 민주 이 이분법적 구도로 지금 설정을 해서 싸워왔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어떤 분입니까? 바로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민취협이라고 구성된 기구에서 DJ 쪽과 손을 잡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독재와 반독재 구도가 이미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네요. 참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칼과 예. 활을 세우는 게 아니라 타협과 어떻게 보면 뭐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히틀러냐 아니면 민중이냐 아니면 독재냐 민주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 모든 것을 하면 오히려 중간에서 지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패널들이 지금 아주 할 말들이 많아서 다음 할 얘기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모자란 상황인데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볼게요. 새누리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지금 거친 말들을 오늘 많이 쏟아냈는데 그 이야기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정치 집단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금 홍익표 의원의 그 추잡한 언어 부사, 그 여당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또 언론을 상대로 부사하는 추잡한 언어야말로 꼴통 진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3대 협의치를 했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 간접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민주주의 하겠다 국회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네.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이, 저, 정기국회에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번 임시국회 8월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예. 스스로 국회라는 장을 걷어차고, 이렇게 그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 삼아서 국정을 표류시키는 데 대해서, 여당으로서 이런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압박과 이런 것들이 야당에 대한 공격적인 원사로 역시 맞대응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저런 걸 보면서 그 야당이 거칠어지고 도를 벗어나더라도 예. 야당이 상계를 벗어나더라도 적어도 여당은 점잖게 예. 그리고 가장 그 국정을 책임진 정당답게 비판을 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는데 어금니를 깨물고 야당을 존중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대응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